자, 오늘 양자 컴퓨터 테마 한번 훑어보자고요. 아, 텔레칩스가, 텔레필드가 오늘 대장 역할을 지금 하고 올라왔고, 재무 구조가 안 좋아요. 3년 적자 회사고, 지금 매집을 여기서 지금 밑에서 지금 하단에 한 모습이 보이는데, 말 그대로 테마 종목이지. 테마 종목들은 재무구조가 좋은 애들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왕이면은 재무구조 좋은 애들로. 자, 자산 대비 24% 프리미엄 붙어 있고요. 시총은 217억짜리 회사고요. 적자가 연속으로 3년 연속 적자가 났고요. 자산은 448억 이고요. 부채는 279억. 자본 총재는 168억. 부채 비율은 165%, 유보율은 239%. 그래서 회사에 지금 원자재하고 현금이 약 120억 정도 있는 회사고요. 소규모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상한가 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두 번째 회사. 일단 재무가 안 좋으니까 일단은 얘는 통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드림 시큐리트. 드림 시큐리티. 예. 이 친구도 지금 주식을 차트상으로는 매집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많이 들어 올렸죠. 2020년 이후로. 자, 여기서 지금 매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매집을 치고 들어 올린 모습을 보였고요. 자, 재무구조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프리미엄은 79% 붙어 있고요, 현재. 시총은 1528억짜리 회사고요. 회사 재무구조는 좋습니다. 이제 부채가 좀 높은 게 그게 좀 단점이에요. 357%가 있고요. 유보율은 1500% 있어서 약 한 750억 정도 원자재하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부채가 많은 관계로 이자 비율이 지금 3천억에 대한 이자 비율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높아도 당기순이익이 낮은 이유가 거기서 좀 있는 것 같아요. 부채를 좀 줄여야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유통되는 주식은 3,100만 주. 근데 아직 못 모았어요. 주식은 아직 모았다 못 모았다 못 모았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와야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그때 쳐다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드림 시큐리티는 지금 들어가서 먹을 게 있다 없다. 양자 컴퓨터 먹을 거 현재로는 없어요. 드림 시큐리티도 그렇고요. 우리네. 자, 2등 주자들 거 한번 보자고요. 우리네. 그 다음에 우리로. 얘는 모았다고 그러기도 애매하고, 안 모았다고 그러기도 애매하네. 이건. 자, 프리미엄은 46% 붙어 있고요. 시총은 900억짜리 941억. 작년에 적자.
3,000원짜리가 13,000원, 4,000원 세입에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내려왔다 가야 될 것 같네요. 얘도 우리넷에 대한 차트 분석은 조금 애매해요. 자, 우리넷 통과 우리로 이 친구도 여기서부터 970원대에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데 재무가 안 좋으니까 정지를 먹었겠죠. 자산 대비 1:1. 시총은 404억짜리. 작년에 적자, 재작년에 흑자. 5년 기준에서 당기 순이익이 한 번 흑자였네요. 부채 비율은 61%. 유보율은 146%. 회사에 한 200몇십억 있네요. 원자재하고 유통되는 주식은 2,700만 주. 주식을 아직 못 모았네, 얘도. 코이버. 얘도 주식을 못 모았네요. 자,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들은 단기적인 테마지 중장기 테마가 아니다. 세게 갈 테마는 아니에요. 매집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오늘 움직였던 드림 시큐리티나 텔레필드, 우리넷, 우리로, 코이버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조금의 상승이 있어도 뭐 100% 20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애들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얘네들은 매집을 하는 단계다. 그래서 언제쯤 봐야 되냐, 한 다음 달이나 7-8월 달 정도, 여름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한 여름쯤에 본다. 자,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워가 있으려면은 최소한 몇 달 지나야 되겠다. 한두 달은 최소한 지나야 얘네들이 매집이 어느 정도 된 게 확인이 돼야 본격적인 상승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타이밍은 좀 있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